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거 자랑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한테는 한테 뺏겨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복장 김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본업으로 갈 게 아니라서 취업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취업은 지금 하기에 너무 시기가 바빠가지고 취업은 잠시 미뤄두고 제가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지 좀 더 탐구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막 알아봐 주시니까 그게 되게 감동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신기하고 제가 원래 완전 집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밖에 되게 자주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온라인 쇼핑밖에 안 해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옷을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인터넷으로 보고 구매를 합니다. 아, 네, 그럼요. 저는 뭐 뭐든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엄청 극소량이거든요, 택배가. 근데 꽤 많은 양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민트색 가디건입니다. 크롭 기장에 되게 아방한 핏의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입고서 여행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이 사진인데 이 사진 보시고 진짜 DM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프롬데이원이라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쇼핑몰에서 산 가디건인데 진짜 귀엽고 따뜻해요. 안에 입은 블라우스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까만색 블라우스랑 색깔만 다른 거거든요. 오프숄더도 되고 그냥 블라우스도 되는 그런 귀여운 프릴 블라우스인데 처음에 아이보리만 구매를 했다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블랙까지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 달 전에 샀던 건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짠!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1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입었던 옷이거든요. 제가 되게 아끼는 조끼예요. 친구랑 커플로 맞춘 거라서. 근데 이 조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막 댓글에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샵에서 구매를 하려고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할까 했는데 그 스마트 렌즈로 찾아서 구매를 한 거다 보니까 어디서 샀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어디서 샀더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 CJ 대한통운 어플을 계속 쭉 보는데 그때 딱 주문했던 날짜에 딱 이 옷 이름이 있고 어디서 주문했는지 쇼핑몰 이름이 나와 있어서 딱 기억이 났어요. 릴리코코라는 데서 샀습니다. 다음 제품을 또 이건 어디서 산 거더라? 보면은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매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어? 저 입은 거 봤는데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세트로 파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같이 동시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올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입었는데 제주도 가기 딱 직전에 택배가 무사히 도착을 해가지고 무사히 들고 가서 딱 여행 마지막 날에 입었었습니다. 두 개 다 프롬데이원에서 샀고 이거 블라우스도 단독으로 그냥 바지에다가 입어도 너무 예쁘고 얼굴빛 밝혀주는 되게 예쁜 핑크고요.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 입으면 핏 너무 예쁘게 나오고 키 크신 분들은 기장추가 3cm 할 수 있더라고요. 구매할 때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다들 길 나가면은 머리에 이거 뭐 하나씩 꽂고 있잖아요.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인터넷으로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택배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웬만한 집게핀으로는 제 머리숱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씹을 때 이렇게 쓰려고 산 거고, 조그만 거는 반묶음 할 때 포인트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머리 색깔에 상관없이 되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그재그에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었어요. 9,900원.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는 제 화장품 소개도 한번 해드릴게요. 얘도 거의 한 달 전쯤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피부가 되게 민감성이에요. 이걸로 스크럽을 하자니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닦아내는 거나 막 이것저것 다 해봐도 민감해가지고 감당이 안 됐거든요. 이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꼭 발라보라고, 저희 집 놀러오면 꼭 발라보라고 완전 강추한 아이템이고, 얘는 얼굴에다가 바르는 약간 젤, 로션 타입의 각질 제거제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살짝살짝 약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얘는 블랙헤드 집중된, 얘는 약간 각질 집중이었다면 얘는 블랙헤드 집중이거든요. 블랙헤드 조금 심한 날에 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해주면은 그런 거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일단은 비건 화장품이고 동물 실험 같은 것도 일절 안 하고 그냥 택배를 시키면은 딱 이 상태로 와요. 그냥 딱 여기다가 테이프 조그만 거 하나 살짝 놓쳐놓거나 그냥 불필요한 과대 포장 같은 거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택배가 오는 거래요. 딱 필요한 것만 과대 포장 없이 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짜잔, 이거 디어달리아 뷰러거든요. 저의 속눈썹 화장 사랑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시세이더 뷰러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아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써봤는데 진짜 매끄럽게 이렇게 샥 올라가는 거예요. 아 신세계다 하면서, 진짜 제가 강추하고 다니는 템입니다. 이거 디어달리아 뷰러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거는 제가 오늘도 엄청 뿌리고 온 픽서거든요? 이거를 협찬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스 바르기 전에 뿌리고, 베이스 바른 다음에 뿌리고, 색조 한 다음에 뿌리고, 근데 뿌릴 때도 한 7, 8번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도 제가 구매한 아이템인데 친구들한테 막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제 친구가 원래 마스크가 그냥 하얀색 마스크가 갈색이 될 때까지 엄청 화장이 묻어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화장이 잘 안 묻어나고 무너짐도 진짜 없어요. 제가 이 픽서 쓰고 아니 너무 광고 같은데 이게 진짜 제가 맨날 쓰는 건데, 진짜 이 픽서 쓰고 화장이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완전 든든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엄청 제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떡볶이거든요. 학교 앞에서 팔 법한 떡볶이인데, 그렇다고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분이 직접 떡볶이를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자 하고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구매할 때마다 딱 오픈되는 날짜가 있어요. 후원 신청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딱 떡게팅, 티켓팅 하듯이 떡게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사면은 떡이랑 소스랑 어묵이랑 이렇게 세 개가 오는데, 한 5분? 10분 끓이면은 떡볶이가 완성되거든요. 네.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최근에 산 것 중에 삶의 질 상승템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는 원래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통운한테 뺏겨버렸네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혀 클리너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친구가 저희 집 놀러 와가지고 화장실 가더니 너 혀 클리너 지금 쓰는 거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이랬더니 아니라고, 닥터펑스를 한번 써보면은 신세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닥터펑스도 또 영업을 당해버렸어요. 혀 클리너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거랑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딱 이건 지금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도 쓰던 건데 조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손바닥이 혓바닥이라고 치면은 혓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혀클리너 역할을 한다는 거지 했는데, 그냥 일단 써보세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팔거든요.
수클리너 쓰고 계신 분들도 이거 그냥 꼭 사세요. 아,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안 썼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가볍고 진짜 짱입니다. 짜잔! 이것도 직구로 구매해서 대한통운 기사님이 직접 배달을 해주신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평소에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제가 엄청 아끼는 반려묘 여우가 있는데 고양이한테는 아로마 오일이 안 좋은 게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로마 테라피도 못하고 아로마 오일도 그냥 있는 거 버리거나 그냥 집구석에 방치해뒀었는데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한테 그렇게 해롭지 않은 아로마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나우에서 나온 레몬그라스 100% 순수 레몬그라스 추출 아로마 오일이라서 엄청 고농축이에요. 그래서 되게 진해요. 평생 쓰겠다 싶더라고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아로마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몬그라스 추천드립니다. 지금 대한통운 어플만 들어가봐도 지금 막 엄청 많거든요. 막 하루에 몇 개씩 와요. 그동안 택배기사님이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분 얼굴 알아요. 네, 하도 자주 봐가지고 주차장 갈 때마다 뵈거든요. 제가 그 택배기사님한테 막 뵈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 이렇게 전화 걸어봐도 되는 건가요? 저 덕분에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기사님한테 택배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아, 그러세요? 네,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기사님은 저 한 번도 뵌 적 없으실 텐데 뭐 지금 택배기사로 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한 18년 정도 와, 진짜 오래되셨네요. 중간에 한번 가까운 집 근처로 이사를 갔었는데도 그대로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7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 직업이 굉장히 잘 맞으시는 건데 되게 오래 하시면서 느낀 그 택배기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수입이 일단 안정적이고 제가 거기 서울 와서 한 10년 만에 집을 샀으니까 아마 안정적이겠죠. 아, 집 또 사셨어요? 네네. 우와, 너무 부럽다. 아, 집도 사고 애들도 다 키우고 그리고 일단 정년이 없잖아, 그죠? 그만큼 뭐 내가 체력이 되면은 나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아마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뭐 정년이 없으니까. 수입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 늘어나면 당연히 수입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올해 택배기사라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어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 썼더라고. 너무 귀엽잖아. 네. 애들 만 원씩을 줬어요. 만 원씩이나요? 너무 귀엽잖아. 네. 기사님한테 있어서 CJ 대한통운이 의미가 되게 크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내 삶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대한통운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대한통운이 안 들어오고 다른 뭐 직장이나 했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도 좀 높아요, 제가. 이거 CJ 대한통운에서 기사님한테 표창장이라도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기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전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생활에 좀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체력이 되면은 이제 뭐 앞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뭐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무섭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서 통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수많은 택배 목록 중에서도 아끼는 것들만 들고 엄선해서 왔는데 여기서 또 세 가지요. 세
가지를 고르자면은 나는 그러면은 옷 하나랑 화장품 하나랑 다른 다 것들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옷은 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조끼도 완전 추천하긴 하는데 지금 요즘에 빠져버린 바로 이 오프숄더를 저는 이 오프숄더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색깔별로 샀다는 거는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화장품은 이것도 다 제가 아끼는 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을 한다면 꼭 쓰는 아이템인 이 친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서 없으면 전 화장이 안 될 지경이에요. 지금도 당장 열어서 뿌릴 수 있을 정도로 애정하는 아이템이라서 화장품은 자트인사이트 울트라세팅 진짜 픽서를 추천하도록 하겠고 너무 쟁쟁한 친구들인데 아 진짜 어젯밤 오늘 아침에 당장 쓴 친구고 근데 아 그러면은 나는 먹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 오르막 떡볶이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청결이 더 중요하다 후클리너 진짜 꼭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진짜 꼭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일단은 원래부터 제가 택배사 중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한통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까 기사님이랑 통화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 기사님이 저희 대한통운 사랑에 한몫하셨을 수도 있는데 기사님이 정말 정확도 높게 빠르게 해주신 것도 있고 정말 어플로 배송 조회 같은 것도 하기도 편리하고 제일 빠른 그런 느낌이 있어서 CJ대한통운을 정말 애정했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 초대받아서 제 택배 언박싱 제 거 막 이렇게 자랑하고 공개하고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끼는 애정템들을 공개해서 언박싱 같이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제가 택배 진짜 지금도 오늘도 대한통운에서 택배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할 아이템 진짜 많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